구독자분들을 위한 1일 식당을 오픈합니다. 원래 이쯤 계획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심상치 않아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내 장소를 빌릴 예정입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불하셔야 하는 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 마시고 바로 동그랗게 구비된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 허리 꺾는 루틴 하시면 됩니다.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착석하시고 음식 나오면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긴벌레 티셔츠를 아직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4차에 걸쳐 이미 다 방출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수량 한 개 남았습니다. 매 영상마다 꼭 받고 싶다는 댓글 다시는 분이 계셔서 입던 걸 드리겠습니다. 대신 겨드랑이 쪽이 조금 놀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티셔츠 응모 메일을 주셨는데 다 나눠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엔 돈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양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몇 개월 전에 3일에 1kg 감량 내기를 걸었습니다. 티셔츠 방출은 해드렸는데 얼굴 공개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이고 제 욕심이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92kg 때부터의 얼굴,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가슴, 배, 등살 온갖 부위들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2년가량의 변화 과정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약속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근데 약속 이행이 늦어지는 거랑 의지가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데 이 새끼 구라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모든 부위의 변화 과정을 편집하고 차례대로 올리겠습니다. 600분이 넘는 다이어트 전쟁 참전자들이 계시고 더 이상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확인한 댓글 중에 얼굴 공개를 하는 게 두려운 건 알겠는데 뭐 개인 사정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키키키키 뭐 이런저런 비아냥거림과 함께 댓글을 다셔서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 이유는 현실에서든 인터넷상에서든 말끝마다 키키거리며 상대방에게 비아냥거리고 남을 공격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소통 없이 바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다셨던데 이해는 합니다. 나도 유튜버들 중에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굳이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악취를 풍기면 저도 뭐 차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일 식당 열었을 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웃으면서 악수 한번 합시다.